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이 두 짐승을 대리자로 삼아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목적입니다. 믿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고 세상과 사다,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귀에 오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라 할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고 지금 중국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보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교사님들은 추방을 당하고 있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아주 포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아주 포악하고 사납습니다. 열 개의 뿔이 있고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 하나 하나마다 하나님이 비방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모습은 사자와 표범. 고, 곰의 모습이 지녔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칠 장에 나오는 환상 중에 나오는 모, 어, 짐승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네 마리의 짐승 다니엘서 칠 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 공격해 오던 네 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해 오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온갖 맹수의 모습으로 올라온 데 비해서 두 번째 모습, 짐승의 모습은 어린양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말하는 것은 용, 곧 사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썼지만 어둠의 권세를 잡은 거진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 사랑하기 보다는 사람들을 위혹하여서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두 마리 짐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일은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증거된 것과 마찬가지로 핍박과 고난이 믿는 성도들 안에 찾아오게 될 것이고 수많은 미혹의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의 신령을 미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우리에게 장차 이말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가, 그, 가, 특, 독특한 감옥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감옥은 사방이 높이 140cm 정도 되는 아주 낮은 담장을 가지고 있고 지붕은 아예 없는 특, 독특한 구조를 가진 감옥입니다. 누구도 그 감옥에 갇히면 쉽게 자신의 의사만 있으면 빠져 나올 수 있는 이상한 모양을 지닌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기독교인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 시절에 만들어진 감옥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젊은 부부와 어린 세 자녀를 그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네가 신앙을 지키겠다면 그 안에서 죽어라. 그러나 만약 마음이 바꾸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좋으니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담장문, 담장을 넘어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끝까지 그 담장을 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미혹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16절에 보니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두째 짐승은 사람들의 이, 어, 손목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짐승의 표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질까봐 그로 인하여서 저주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심한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코드가 도입될 때 바코드를 66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되고 유럽 공동체가 세워지고 요즘에는 베리칩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 가운데 들려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받게 될수 있다. 그러하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심한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표식이 우리의 이마에 있고 손목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인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사람은 손목에 어떤 것이 새겨지든 상관없이 그 어떤 미혹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늘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666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네로 황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히틀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사람이 666이다 라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66이 누구인가 666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유혹과 환란과 시험을 이겨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당장 믿음을 더 버리고 도망가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로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가 이것이 나의 정말 믿음이고 힘이고 능력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믿음, 그 어떤 미혹이 찾아와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과 인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비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탄에게 경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가 도 그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가 도 그의 왕이 되어진 사람은 그 어떤 실험과 환란과 유혹과 미혹이 찾아온다 했지라도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닥쳐의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싸우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위조지폐 전문가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위조 화폐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간단했지만 아주 심오했습니다. 진짜 화폐를 표시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조지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수많은 위조지폐가 있는데 위조지폐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위조지폐가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 어떤 미혹이 찾아올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까에 조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붙잡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의 능력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에게 장차 올 환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되나요? 우리 안에 인내와 믿음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과 지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악인들은 그곳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의 목숨이 다할 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미혹해오고 믿는 자들의 수치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미혹과 시험을 갖게 하는 모든 사탄은 끝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여 주신 사건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근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 근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 두 마리 짐승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 거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 것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절망과 아픔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넘어가서 19장이 가서 보니 하나님이 끝내 이르실 영원한 심판, 우리에게, 닥,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승리가 이곳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탄과 두 짐승은 불, 살아있는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올 영원한 승리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흥편을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이미 다 실패한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핍박당하는 것, 가, 가,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이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증으로 새겨진 사람, 마음의 믿음으로 붙잡혀진 사람은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횡평 가운데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하나님을 붙들게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서 이기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미혹이 닥쳐올 때그 싸움에서 이기게 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길 길을 우리에게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고 경배해도 어린양의 생명 세계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끝까지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앞서 8 절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면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에 가진 핍박을 당하시고 끝내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시기 직전에 한번 감옥에서 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로 모진 고난을 당했으면 아무리 주기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어, 믿음을 저버리고 복음과 십자가의 영광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 보자 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엉망, 엉망진창인 몸을 이끌어서 옥사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을 만났을 때그 교회에는 일본 경찰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 있었지만 옥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혀가고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걸어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특별한 분만이 그렇게 시험과 활란을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의 기도, 그리고 교우들의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께서 그 옆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렇게 염려하시고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특별해서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힘이 버서 그한 걸음 한 걸음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붙들고서 우리 앞에 있는 놓여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 예수 우리 주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번역고대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죽음을 직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린도호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줄이고 옥마르고 억울한 일은 수없이 당했던 일이 사도바울의 삶 가운데 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날마다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외마디 외침과 함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란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환란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이기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고, 세상명을 누리고 난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사역자의 길을 늦게 걷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는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사역하고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제게 해야 되는 당연한 충성된 종교로서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진 열심과 제가 가진 힘을 붙잡고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제게 돌아오는 것은 수많은 눌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대단한 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저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주 작은 순종도 드려지지 못하고 아주 작은 돌뿌리 같은 죄에도 수많은 환란과 시험에도 넘어져 버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수만 수만 여러 번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이렇게 주님께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내가 닥쳐올 활란과 시험을 이겨낼 믿음이 내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내게 찾아오면서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화목자교회로 오게 됐고, 그때 주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인가 드리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문제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 하나 가지고서 내가 순종의 믿음을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순종의 믿음과 영적인 승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자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내 모습은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수많은 환난과 믿음의 실언이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여진 주어진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임을 그 믿음을 붙잡고서 작은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이 승리를 맛보는 삶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 큰 용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마지막 때의 이말큰 환란과 미혹과 모든 실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가지고서 기쁨의 산송을 이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아주 작은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